반갑습니다. 홍인간 탁구 먹방입니다. 오늘은 아주 탁구 쉐이크핸드 기준으로 해서 정면에서 수직에서 감싸지듯이 치셔야 돼요. 감싸지듯이 올라가면 안 되고 옆으로 해서 엄지는 살짝 해서 각도만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손가락은 그냥 감싸지듯이 해야 돼요. 힘이 들어가면 헛스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싸지듯이 치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감싸진다. 약간 헐렁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헐렁하게. 약간의 유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만 잡아준다. 이 각도, 이 각도. 그래서 이거를 흐트러지지 않게 각도만 이렇게 잡아준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윙할 때 손목을 초보에서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시는데 이게 각도가 돌아가면 안 돼요. 자, 각도를 고정시키고 고정시키는 역할만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는 기마 자세. 기마 자세를 하시고 이걸 붙여서 치면 너무 안 되고 주먹 하나만 들어가게끔 하시면 주먹 하나.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라켓면은 이렇게 검은색이죠? 이렇게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면 안 돼요. 수직으로 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이 오면 맞을 수 있어요. 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숙이면 안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주먹 하나, 기마 자세, 그리고 라켓 헤드가 수평이 되다 보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살짝 올라가 있어야지 감겨 는 도움이 되고 백스윙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요 각도로 옆으로 설치입니다. 수평인데 약간 올라갔죠. 요즘 약간 올라갔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대로 옆으로 그리고 수평 팔만 수평 라켓은 살짝 위로 한 15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왼발, 오른발. 왼발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고 팔로만 처음에는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팔로만 스윙을 해서 이 스윙, 팔 스윙 자세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뭐 몸으로 하거나 팔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팔로만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체 고정하고 그리고 상체도 거의 움직임 없이 팔로만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포핸드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한 달 동안 팔만 레슨 코치님이 가르치실 거예요. 꿈꿨게. 한 달, 2주, 3주는 가르치죠. 두 번, 세 번. 한 네 번 정도는 가르치실 거예요. 팔을 가르쳐요. 자, 중요합니다. 자, 하체, 다리 고정. 라켓은, 팔은 수평. 라켓은 살짝 올라가고. 뒤에서, 공은,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맞추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살짝 앞으로 옆으로 봤을 때 살짝 앞에서 맞추셔야 돼요. 살짝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맞고 하죠. 그래야지 대각선으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대각선 앞으로. 팔과 몸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분리시켜서 팔만. 세, 세, 여기서. 네? 여기서. 정점에서 맞추시면 좋습니다. 정점에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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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묵직하게 뭐 회전을 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손목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팔로만 어깨하고 팔로만 스윙 스윙 스윙이지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팔을 위해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높이 입혀놔요. 그래서